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장이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흉녀를 만났을 때 현실 도피, 그리고 또 궤도 이탈, 이런 우를 범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과 가문이 몰락하는 이런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비극으로 시작되는 게 룻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이 바로 그 비참함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드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남편의 실패, 실수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리에 빠진 그 아내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수렁에 빠진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6절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회복의 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 이 룻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며느리 룻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시어머니 나옴입니다. 이 두 여인의 결단의 내용이 이 1장에 피력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 지방에서 회복을 향한 이제 베들레헴으로의 귀환 속에는 세 가지 영적인 요소가 그 결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니까 첫째로요, 이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 이 영적 민감함의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강조되는가 하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오미의 결단 과정이 원인과 결과로서 설명이 되는데 원인은 뭡니까? 듣고예요. 들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돌아오려 하여. 이제 그 들었던 메시지 때문에 결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이에요. 더 이상 그 흉년으로 고통하던 그 땅이 아니고 이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그 독특한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주인공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의 나오미처럼 결단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미가 지금 고향 베들레헴의 회복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회복의 소식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해준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잘해서 전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들려진 그 소식을 나오미가 잘 해석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베들레헴의 회복의 그 현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인생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강단에서는 목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그 엉뚱한 길로 그렇게 인도할 위험이 뭐냐면 강단에서 제가 인간적인 어떤 탐심, 탐욕, 어떤 내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꾸 해석을 하게 돼요. 저 인간이 저 설교를 왜 하지? 그것도 또 봉투 달라는 거 아닌가 저거? 저렇게 설교하는 저 의도가 뭘까?
그래서 저는 저대로 늘 마지막으로 원고를 정리할 때는 내 이 원고 속에 어떤 인간적인 내 다른 의도가 여기 혹시 없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면서 강단에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선포된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걸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회복이 된 그 소식을 인간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의 힘, 이게 나오미를 변화시킨 첫 번째 원동력입니다. 그러려면은 어제 제가 드렸던 이 구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기. 누가 나보다 얼마나 그 좋은 옷 입었나, 누가 나보다 더 예쁜가, 이런 데 대해서는 둔한 게 좋아요. 내가 이 외모에 대해서 사춘기 때는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은혜 받고 나서 저는 외모에 대해서 아무 신경이 안 써요. 넥타이 저는 그냥 주는 대로 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와이셔츠 같은 것도 이게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안 갈아주면은 저는 이거 두 번 세 번 계속 입어요. 그런데 둔한 거예요. 그 뭐 차 무슨 세차하고 또 누가 차를 이렇게서 끌고 가는데 저는 아무 신경이 안 써요. 둔할 때는 둔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할 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기, 이게 나오미가 회복하게 된 첫 번째 원동력입니다. 여기에 실패했던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의 영적 둔감함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걸 자각을 못해요.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복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둔감함 때문에 망한 케이스가 그게 삼손입니다. 오늘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으며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나오미가 가진 이 영적 민감함을 이 새벽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미의 결단 속에는요, 죄에 대한 자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생은 해석인데 그가 겪었던 그 모든 모압에서의 고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3절 하반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더라.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자각이 있으면은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아픔, 고통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인생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재수 없다 그래요. 아, 이거 재수 옴 붙었다, 이거. 그 자기의 잘못, 죄를 자각하지를 못해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사야는 그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에게 나타나니까 바로 나오는 반응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죄에 대한 자각,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면 바로 나타나는 것, 이 죄에 대한 자각. 나오미가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이 모든 고통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궤도 이탈의 죄를 내가 범했기 때문이다. 이 자각이 있을 때 회복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나오미의 귀환 속에 배어있는 귀한 그 내포된 게 뭐냐, 그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입니다. 6절에서 그 인과관계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그래서 이제 결과 돌아오려 하여 이 마음의 결심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마음의 결심을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6절에서 듣고 그 다음
돌아오려 하여 이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 여기 더 이상 머물면 안 되는 거구나. 자각이 있자마자 바로 그 다음 7절에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약한 게 이거예요. 깨달음은 많은데,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음은 많은데, 바로 그 깨달은 자각에 대한 발 빠른 결단이 약한 것. 그래서 저는 이번 특새가 끝나고 나면 저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발 빠른 결단으로 인한 내가 어긋나게 가고 있던 것,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한 자각이 바로 실제로 발 빠른 결단으로 이어졌던 나오미와 같은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민감함의 회복, 또 죄에 대한 자각, 또 그 자각에 대한 발 빠른 결단, 이 세 가지가 나오미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줬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게, 그럼 며느리 룻의 결단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론 룻의 결단 속에서도 나오미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영적 요소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하여금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결단을 가져다 줬지만 거기에 룻에게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간적인 긍휼한 마음이에요. 8절을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대해 이런 고마움을 표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고마움을 표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대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해줬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여러분 헤세드는 좀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 아닙니까?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며느리 룻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자식을 먼저 보낸 처참한 상태에 빠진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가지고 있던 이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 약자에 대한 룻의 긍휼한 이 마음을 앞에서 열거한 나오미의 세 가지 영적인 요소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이 약자에 대한 헤세드의 마음은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8번에서 8절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여기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인자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청난 헌금을 막 그냥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인자, 그 인자, 헤세드, 긍휼함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헤세드가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마음,
연약한 약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내적인 영적 질서, 영적 상태. 나오미는 비참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비참한 자리에 빠져 고통하고 있을 때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에 대한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룻으로 하여금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든 동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웃에 대한, 특히 연약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면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영적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룻은요, 그 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자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동행하면서 그렇게 헤세드를 보여줬더니 그것이 나중에 룻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세상에 그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긍휼함을 가지고 출발한 그 베들레헴의 생활이 나중에 그 계보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영광을 나오미가 누리는, 아, 룻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육적 축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는데요, 이제 이건 이제 곧 풀어나가겠지만 그 생명의 은인 같은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맹목에 가깝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룻이 물어요.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요, 룻기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룻이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도다.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자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몇 갑절이 뭐예요? 몇 백갑절, 몇 천갑절 룻에게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받는 비결,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어머니에 대하여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양새는 시어머니가 어른이고 윗사람이고 칼자루를 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 시어머니가 약자예요. 그 인생에 백발이 승승하며 연로해 가시는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고부 갈등 안 풀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며느리를 향한 그 헤세드, 저게 보니까 시집이라고 왔는데 가정교육도 못 받았고 성질도 저거 완전히 엉망이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으면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 친정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정교육도 못 받고 어른에 대한 어떤 예의도 못 갖추고 높임말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면은 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막 은혜 받다가 이 대목에서 지금 확 깨는 것 같은데요, 은혜는 구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고부 갈등을 겪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가 끝나고 나면 그 미웠던 시어머니, 그 미웠던 며느리 안에 헤세드가 개입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를 선대하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저한테로 와요. 제가 여러분 누렸던 복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 집에 사춘기 한놈만 있어도 온 집안이 다 뒤집어지는데 그런 애들이 천 몇백 명이 바글바글 거리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몇 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리고 저랑 같이 저를 돕던 후배 교육전사들은 신학교 졸업학으로 막 본당 가가지고 어른 사역으로 날개를 펼치는데 난 이게 뭐냐? 맨날 이거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제가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 제가 서원 비슷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미국에서 제가 한국 돌아올 때 어른 목회에 대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왔지만 이거 다 반납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 모든 개인 스케줄 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혼미한 사춘기 아이들을 위한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명령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거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나름대로 10년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본당 근처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보면 자꾸 유혹이 되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저는요, 사랑의 교회 10년 있고 교회를 개척하러 나올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10년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에 대한 시스템을 내가 모르더라고요. 뭐 큰 줄기는 내가 알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있던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막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 10년 있었던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그걸 막 그냥 막 선물 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스터디를 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제가 중고등부에 미쳐 있었거든요. 옥 목사님의 광인론. 그렇게 미쳐 중고등부에 빠져 있다가 어른 사역을 해본 적도 없는데 바로 제가 경험없이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요, 그 혜택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적같이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송림중고등학교로 그 당시 30몇 명 준비기도 모임하던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와 더불어 준비기도 하던 분당 우리 교회는 여기에 인간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도저히 올 수 없었고, 이미 그 당시로 모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하기로 이사장님하고 이미 내정이 다 된 상태예요. 이사장님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하고 관계를 다 파기시키고 알지도 듣지도 못한 저를 이사장님이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헤세드의 하나님의 대갚아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에게 10년을 마음을 쏟았더니 하나님은 중고등학교 학교 이 건물을 저에게 축복으로 대갚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일이에요. 이게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늘 감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제가 남의 자식들 마음을 쏟아서 한 10년 그렇게 섬겼습니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밤 9시 넘어 집에 들어가는데 바로 전화가 와요. 다급한 어떤 학부형, 목사님 우리 애가 가출했다가 지금 옷 챙기러 잠깐 들어왔는데 내가 얘 잡았는데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후닥닥 옷을 다시 입고는 프라이드가 휘날리도록 그 집으로 신호위반하고 막 그러면서 달려가가지고 그 애를 만나고 하는데 그 귀찮지가 않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집에 오면은 나 가만히 내버려 둬라,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장모님이 전화를 주셔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받고, 미국에 제 어머니가 전화를 주셔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받다가, 중학교 애가 전화를 오면 목소리가 확 달라져가지고, 목사님 피곤하세요? 그럼 안 피곤해, 뭐가 피곤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는 후닥닥 뛰쳐나가니까 제 집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남의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한 10년간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의 대갚아 주시는 이 헤세드의 은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요. 우리 세 아이를요, 저는 교육을 못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에게 내가 한 10분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말로 인생이 변하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아, 또 잔소리시구나, 아빠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안 통해요 교육이.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이가
좀 이렇게 혼미하다 싶으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이,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런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남의 자녀를 위해서 좀 수고했더니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제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긍휼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아이들을 그대로 행해주시는 그걸 저는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연약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그 누군가, 불쌍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으로 그를 섬길 때 그건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면, 영적 부흥을 꿈꾼다면,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나오미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영적인 요소, 영적 민감함의 회복, 죄에 대한 자각의 회복, 그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 이런 영적인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 룻이 보여주었던 이 헤세드의 정신, 연약한 이웃, 불쌍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의 회복, 이 회복을 가지고 이제 수렁에 빠져있던 그 모압 땅에서 수렁에 빠져있던 그 두 여인이 회복을 일으키는 첫 단추가 거기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원리를 가지고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이 특세를 통하여 제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저를 따라 이 새벽에 한번 크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이제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세 번을 선포할 텐데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이 구호가 내 마음의 소원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 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호로 말미암아 나오미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옆을 봐도 절망인 상태에서 놀라운 영광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단추가 이 갈망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요, 우리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의 이 여운, 여진을 내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어제 불렀던 그 찬양, 이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흠뻑 적셔주옵소서, 이 소원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 이 세 가지 구호를 탁 외치면서 바로 반주가 나오면서 쫙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 시차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반주도 정신 딱 차리고요. 그래서 딱 구호를 딱 외치고 쫙 이 노래가 나가서 내 안에 이 회복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이제 그 불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헌법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소원합니다. 아멘. 영광, 영광.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주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나 흠뻑적 주옵소서. 사모하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언제 주의 임합니까?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능력 가지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갈급합니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언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능력 회복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자를 만나 주십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세요.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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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 내가 나오미처럼 되기 원합니다. 정말 루처럼 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절망의 모압에 갇혀서 신음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만나신 하나님, 루스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를 때 그냥 부르라 그러니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같은 길을 주옵소서. 룻과 같은 길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압에 갇혀서 날마다 아버지 없는 땅 길로 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에 갇혀서 안식하고만 있지 않도록 이 새벽에 불러주시옵소서.
하시며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저는 몇 해 전에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이 찬양을 터뜨려 주셨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쏟아지는데 마침내 주 오셔서 오래 목말랐는데 빵이 떨어져서 오래 복음의 빵이 없어 갈증을 느꼈는데 배가 고팠는데 그 특세 때 그날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담비로 얼마나 모든 성도들이 눈물의 바다가 됐는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회복이 일어나고 그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갈급함이에요. 삼손처럼 영적으로 무뎌져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자각하지 못하는 한 은혜란 없습니다. 자각해야 돼요. 갈증을 자각해야 돼요. 비참함을 자각해야 돼요. 허위되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해골 같은 상태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영적 자각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회개의 역사의 회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모압의 꿈을 추구하고 모압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엘리멜렉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 이게 됩니까? 이게 지금 자녀들 지금 가치관이 다 죽어있는데 이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 찬양 부를 때 제일 막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면 하나님 마침내 주오셔서 우리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항복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갈망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누구에게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다시 한번 갈망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갈망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너희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더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주 앞에 나와 항복합니다.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러분 영안을 열고 이 장면을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갈망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부어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이 마침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마침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 이 새벽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마침내 주님의 의의 빗줄기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마침내 마침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침내 마침내 주님의 아버지 의의 빗줄기가 부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모압을 향한 우리의 허망된 꿈이, 모압을 갈망했던 우리의 죄악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웃거리고 머물지 말아야 할 것에 머물어 우리의 영이 포갈되고 메말라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부지함으로, 영적인 두감함으로 전락해 있던 우리의 영이 아버지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단비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오늘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부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종의 영적인 군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 나의 능력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긍휼히 보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회복의 첫 출발은 자각하는 거예요. 모압의 그 화려한 불빛에 속아가지고 그저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애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과외 다 시켜줄 수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압의 불빛에 우리가 속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의 첫 출발은 나의 영적인 피폐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이 지금 삼손과 같습니다. 힘은 다 빠져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도 자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 그 영적 자각 속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이번 특새 기간 동안 일어나되 철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날 때 우리는 니체를, 니체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반박할 책임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이 특새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갈망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대로 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찾아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2번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이후에 개인적으로 각자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마침내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주는 나를 건지시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어느 분이 그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내게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 그분은 내게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 그 하나님 이름 외쳐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시라고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길이는 양 같은 우리 삶에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따르리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Thank you.